정상적인 조건이라면 태어나서 모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왜 이렇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단어 암기, 문법 암기. 결국 암기를 할 수 있으면 언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과 자연스러운 기억과 반복의 과정을 최대한 모방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주면 물 흐르는 연주처럼 가장 아름다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단어 암기뿐만 아니라 문법을 어려워합니다. 문법을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설명의 토시 하나까지 다 암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영어는 기본적으로 엄청난 양의 암기가 필요한 암기 과목입니다. 따라서 암기를 쉽게 끝낼 수 있다면 영어는 의외로 쉽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암기 비법은 맞춤형으로 모든 것을 최적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반복의 텀과 반복의 횟수, 휴식의 텀과 휴식의 횟수, 단어마다 다른 기억술의 적용, 학생마다 다른 프로세스의 적용, 재점검의 방법과 재진도의 과정, 선생님과 학생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누구나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단어 암기는 필요 없다. 단어 연결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의 프로필을 잘 보면 외국에서 몇 년씩 유학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절로 몇천 단어를 암기할 수 있을까요?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강요하지 마세요. 중 하위권에게 8000단어를 왜 완전 암기하지 못하느냐고 다그치는 것은 전교 200등에게 너는 왜 전교 20등을 하지 못하냐고 괴롭히는 것과 같습니다. 강요하지 말고 전문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1일 1000단어 대치기형 영어. 대치기형 영어는 단순한 영어학원이 아닙니다. 10년의 시간을 선물해주는 유일한 학원입니다. 단 한 번뿐인 아이들의 삶, 평생 기억될 특별한 선물을 해주세요. 1일 1000단어 대치기억 영어.